애매하다니까 열받았죠? 나만 잡고 싶죠? 못 잡죠? 계속 돌죠? 드레지라는 새로운 캐릭터네요. 배경이야기 요약을 하자면 오토라는 사람이 있었어. 오토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무슨 단체를 만들었는데 항상 즐거운 생각을 하고 좋은 생각을 하는 그런 단체야. 그래서 그들만의 유토피아를 만들었는데 점점 금이 가기 시작했어. 그래가지고 그것을 바로잡으려고 막 찾아온 기자도 막 처형하고 막 그랬는데 결국에는 사람들 마음속에 나쁜 마음 같은 게 막 자라가지고 그것이 뭉쳐서 이상한 사념체 형태로 이상한 괴물이 나와가지고 난리 났다 이 말입니다. 네. 이 말인 것 같습니다. 아, 이 사람인 것 같은데 헤디 카오르 맞나요? 헤디는 사랑이 넘치는 과정에서 젊은 시절을 보냈고 대학에서 농업과학을 가르치기 위해 전세계를 돌아다녔다. 대학 교수인가봐 농업과학. 그러니까 이제 정리를 하자면 부모님이 얘가 이제 열이 나서 부모님이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뭐 우리 딸이 열이 난다고? 집에 가야겠다. 집에 가는 길에 사고가 나서 돌아가셨어. 그래가지고 어떤 양 부모님한테 입양을 했는데 거기서 이제 잘 살 줄 알았는데 갑자기 그날 이후로 귀신이 보이는 거야. 머리는 하얗게 새버리고 귀신이 보이는 거야. 그래서 점점 어두운 그런 성격으로 자라게 됐지. 하지만 이 귀신을 보이는 걸 오빠가 야 너 어차피 귀신 보이는데 야 이거 좀 무서운데 이런데 막 미스테리한테 한번 가서 그런 조사나 한번 해볼래? 그래 좋아. 그래서 막 조사했더니 스테판 삼촌이 와가지고 야 그거 돈 좀 될 것 같다 다큐멘터리를 만들자 야 숲에 여기다 해서 아싸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는데 막 돌아다니면서 먹고 살다가 어느 열나 센 놈이 갑자기 잘 공격하는 게 느껴서 아씨 그만두고 싶은데 내 일이야 일이라서 그만 못 둬. 그렇게 해서 돌아다녔더니 갑자기 부모님 죽었을 때 그 당시로 그 보이는 그런 차가 보이기 시작해서 가까이 봤더니 부모님이 나 때문에 죽었대. 그래서 아 떨어진 거야. 공포로 아 그래서 대바대 세계로 돌아왔다 그 말이야. 이분파는 진통으로 하는 게 아니고 다 모이세요. 얘는 별명이 뭡니까? 나왔습니까 별명? 멍구예요. 드레지니까 드구인가? 별명 도라지라고? 닥터 드레? 대구? 배도라지는 뭐야? 이렇게 생겼네. 이게 평타 호리기 평타. 아 캐빈에서 한번 들어가 볼까? 차지 딸레 버튼. 아 이렇게 캐빈에서 이동할 수가 있네. 이제 저기 있고 컨트롤 이렇게 보다가 이렇게 나오는 거구나. 님들 이거 캐빈에 잠가보셈. 일로 와보셈. 이거 캐빈에 잠가보셈. 뭐야 왜 바로 나와지지? 아 여기 들어가면 어떻게 아 캐빈에 들어가서 바로 잡아진 거구나. 잠가주세요. 오케이 잠갔지. 내가 여기 좀 들어가 볼게. 나 살려라. 사람 살려. 약간의 딜레이가 있는데 뭐 그렇게 길진 않네요. 왜 하얗게 보이지? 이게 그 게이지가 차서 그런 건가? 뭔 게이지였더라? 포탈 게이지? 뭔 게이지? 나이트폴. 이렇게 하얗게 보이네. 색적이 잘 되겠어. 자, 즉청. 야, 자, 비켜보셈. 카메라 찍어야 되니까. 야, 카메라 나오지 마. 방송 욕심하지 마. 이쁘 깔끔하게 딱 찍어야 돼. 우리 둘만 나오게. 케이트 댄슨 씨랑 나랑 딱 둘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즉청. 뭐야. 아, 팔이 많으니까. 뭐 들어가네. 아, 저기, 암흑 속으로, 심연 속으로 들어가 버리네. 너무 오래 걸린다, 근데. 즉지 효율이 없어. 캐빈의 이동 3번인데, 자, 이거를 한번 쓰면 봐봐. 가는 척 하면서, 리턴 백. 이렇게 때릴 수 있어. 걸고 가는 척 하거나, 심리전으로 돌 때, 쓸 수가 있단 말이야. 이론상 무적. 아 근데 생존자가 서 있으면 없어진다 마저. 이거 리턴백 없애주세요. 이거 없애봐. 이거 뭐야 그냥 없어지잖아. 그냥 닫기만 해도 없어지는데? 심리전으로 못 쓰겠어? 바로 쓰는 거 아니면 뺑뺑이는 못 쓰네. 생존자 테두리에 게이지 보인다고? 저게 나이트폴 게이지구나. 자 이렇게 들어갔죠? 내가 딱 누른 다음에 애가 있는지는 모르네. 얘가 있는지는 모르는데 아 저 보인다. 이렇게
이렇게 보이는가? 당하는 입장은 어떻게 보일까? 아, 무슨 뭔가 바이오 하자드 막 그런 것처럼 이렇게 뭔가 잡는 게 보이네. 얘 눈뽕 걸렸을 때 기술 쓰면 눈뽕 풀린다고? 아, 그래? 오른쪽 버튼 누르면? 저 풀고 저 눈뽕 좀 부탁드립니다. 프레쉬 있으시죠? 저 눈뽕 좀 부탁드릴게요. 와, 진짜네. 눈뽕 풀어버리는데? 오른쪽 버튼 누르면? 게이지 안 쓰는데? 버그 아닌가? 뭐 개수라도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 게이지가 안 돌아가잖아. 그치? 이건 약간 버그인 것 같네요. 말도 안 되는 능력이거든요. 만 이제 새로 나온 생존자 한번 해볼게. 살인마 네일님이 넣었어. 아, 이분 실력이 좀 애매합니다. 예, 생존자든 살인마든 평범이랄까? 잔것이. 야, 이거 은근히 빡세. 바로 나와서 바로 때리는 거랑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몇 번 하는 거랑 몇 번 긁는 거랑 스피드 차이가 틀려. 확실히 장구는 게 이득이긴 해. 어차피 캐비넷 땅 하나씩 무조건 장구잖아. 아따. 아이씨, 재석게 4명 다 여기 있는데 걸려버렸네. 우리 하나도 못 돌렸어. 첫 스타트가 좋지 않다. 돌려. 나 능력 뭐였더라? 하나가 후레쉬, 상자감 후레쉬 나오고 실명시간, 실명이상시간 추가고 그 다음에 우리편 그거 발자국 보여주는건가? 근처에 토템 찾아서 토템 호재. 너무 편편. 근데 캐비넷에 자꾸 뭐 이렇게 기능 추가되면 나중에 캐비넷에 뭐 덕지덕지 달려있는 거 아니냐? 한 1-2년 지나면 캐비넷에 자물쇠 달려있고 창문 생기고 위로 나오는 기능 있고 캐비넷 이동도 하고 토토니까 저 일만 해요 토토. 발전기도 로봇으로 막 변신하고 그러는 거 아니야? 계속 기능 추가하다 보면 신규 살인마 생존자 나오다 보면 발전기가 이제 걸어서 이동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는 거 아니냐고. 비상탈출 그 일본 예능 있잖아. 화장실 막 발사하잖아 화장실. 그런 것처럼 캐비넷 또 발사되는 거 아니야 나중 가면? 캐비넷 아 캐비넷 살인마 나오는 거 아니야? 여기 팔이랑 다리 나와가지고 진짜인지 가짜인지 맞춰야 돼. 그래서 캐비넷 살인마 혹시 발전기 살인마 오 괜찮은데? 기계 살인마 한번 나오면 좋겠다. 발전기나 캐비넷 중에 하나는 살인마인 거야. 변신한 거죠. 의태한 거죠. 미니처럼. 그래서 돌리려고 왔는데 살인마인 거지. 그래서 거기 발전기 돌리는데 갑자기 발전기 손이 쑥 변신하면서 무섭잖아. 갑자기 깜놀 되잖아. 현실은 발전기를 변신했는데 나 빼고 네 개 돌아가서 하나 남고 시작했는데 한 명도 못 걸었는데. 나 말고 다른 발전기 다 돌아서 똥망이고. 제가 말씀드렸죠. 네일님 그냥 애매하다고. 전혀 느낌 없고 살인마 얼굴도 잘 못 봄. 그냥 끝나겠네 이거. 좀 치는 사람 불러야겠다. 나 잡으러 오네. 나 정도는 잡을지도. 이집에 페이크. 아빠 레드하드 캐비는 안 쓰나? 그거다. 방금 캐비넷 썼어. 캐비넷 써서 쫓아오죠. 좀 치나? 야를 하르. 20초 포개지는 거 썼나? 막아주고 있어 우리 애들이. 내가 침략 애매하다니까 열받았죠? 나만 잡고 싶죠? 못 잡죠? 계속 돌죠? 여기서 토토를 걸었다고 생각해봐. 어? 저 살인마 돈 받았니? 뭐 어차피 한단 말이야. 넌이야? 대열 받았네. 키스 캠핑 당하겠는 걸. 잠깐 가야 돼. 야.
캐비넷을 안 열고 바로 꺼내버리는데 캐비넷에서 또 꺼냈잖아. 그치? 문 안 열고 뭐 하는 거냐고? 한번 잡혀줬습니다. 불쌍하잖아. 구해 구해. 갔어 갔어. 아씨 왜 일로 와. 아니 예측 안 해요? 예측 안 하시냐고요. 막아줘 막아줘. 나만 쫓아와. 막아줘 막아줘. 오케이 나이스. 돌려 돌려 얘들아 돌려. 런런이야 런런이야. 저기서 나왔죠? 좀 멀리 나오셨는데. 어디서 캐비넷 열리는 소리 났는데 어디지? 이거리인가? 이거리구나. 발전기 돌리자. 저기 좀 많이 좀 괴롭혀주세요 저분. 네 저분 좀 많이 좀 괴롭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살인마를 골랐으면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지. 내가 보니까 저기 시참할 때만 하시는 것 같은데 네일리 대바대 거의 접고 몸 좀 풀어드려. 출력 좀 돌아오고. 너니야 한 대 맞겠구만. 넘넘넘 도망가 도망가 도망쳐 도망쳐. 돌려 얘들아. 끝났다. 낮이야. 오래 간다 근데. 몇 초지 이거? 나이트폴? 꽤 오래 가네. 이거 뭐야? 여기 모텔 있네. 발전 속도 여기 근처 발전기 돌리긴 했지만 이거 하면 어떻게 되는지. 근데 이거 그냥 정화만 해도 되는 건가? 거야 못 본 거야. 퍽이 하나 있어서. 아 이름 발동이네. 근데 뽀개야 발동이야? 그럼 근처에 발전기 돌아가는겨? 지금 발동 된 거임? 해주면 안 되는데. 호재 원래 이미 있어. 한 방일 수도 있어요. 조심해야 돼. 아, 한방은 아니었고요. 환장 안 됐어. 얘들아, 문 열어라. 장애물이냐고.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 문 열어야 돼! 아, 뭐야! 왜 일로 왔지? 문 열어, 문 열어. 회복 눌러놓고. 왜 문 안 열었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극한의 고통이랄까? 야, 나 나가야지. 좀 잘하는 사람 없어요? 저분 처음 하시는 것 같은데 저거 안돼 안돼. 복귀하려다 방금 장면 보고 마음 다시 접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생존자 하시면 되지. 살인마는 원래 이런 맛으로 하는 거야. 고통받는 맛으로. 거기서 오는 그런 분노가 원동력이지.